저는 그 정법을 접한 지 지금 이제 5년 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1년 지나서부터 듣는 법문 중에 민족에 대해 서사시를 접하게 됐는데,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울컥 눈물이 납니다. 다른 법문 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진 않는데, 꼭 민족에 대해 서사시만 들으면 자꾸 뭐가 이렇게 솟아올라옵니다. 그걸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가 법문을 듣다가 보면은 천부경을 들으니까 지금 팍 내가 어떤 환경이 막 일어난다든지 민족이 돼서 사실을 내가 들으니까 막 환경이 일어난다든지 큰 법문들을 들으니까 막 내가 요동을 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? 나라 대신들. 내가 육신에 싫은 사람들이. 근데 사대부 큰 이런 그 우리 활동하던 그러한 분들이 대신이 돼갖고 와서 내 서인으로 작용하는 분들. 그때 사대부들이 무슨 공부를 했느냐면 철학 공부를 했어요. 전부 다 철학 공부를 하고, 이 우주 공부를 하고, 이런 거를 했던 거예요. 그 당시에 이제 서적들 보면 뭐 소학, 대학,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공부예요. 그런 공부를 하던 옛날에 그래도 좀 지식을 많이 크게 갖다 엮고 하던 이런 그 집안들 이런 집안 자손들이 민족이 돼서 사실을 딱 듣는 순간에 전율이 막 오죠. 그렇게 큰 사람이라는 얘기, 큰 사람의 큰 집안의 줄이다 너희들이. 그렇게 해서 뇌를 자꾸 이제 막 끌어올리죠 이렇게. 끌어올려서 이제 큰 공부하자. 요러는 거예요. 그런 거니까 이상할 게 없는 거죠.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법문 듣는 것마다 좋아하는 성향이 다 틀려요. 그것이 내 줄이 있기 때문에. 서인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. 조상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울먹이기도 하고,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, 우리는 신들이 다 있어요. 그럼 내가 공부할 때는 항상 동참하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. 있어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듣지만 동안 그때 되면은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내가지고 내가 자선을 하고 듣는다든지 엄숙하게 들을 필요가 있죠. 이러면 우리 신들이 같이 동참하죠. 동참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는 전에 들을 때는 아무지도 않았는데 오늘 왜 눈물이 자꾸 나? 이 스스로 막 일어나는 게이 지금 이제 우리 대신들이 동참을 하고 같이 듣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기운 또 썰어주고, 또이 기운 또 잡아주고, 이 신들이 또 해준단 말이죠. 그렇게 해서 우리 신들을 도와야 돼요. 우리도 공부를 하고 신들도 공부를 시켜야 우리는 같이 팀원이 상생할 수 있거든요. 그게 조상들이 신들이 공부를 안 하면 단순해가지고 자꾸 우리하고 뭐가 안 맞아요. 그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.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. 그러면 다섯 명이 있는데 나는 내 대로 그냥 듣고 다니고, 근데 만나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단합이 안 돼요. 안 되는데 동안 그때는 가족이 다섯 명이 만일에 법문을 같이 들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앉아서 같이 이렇게 듣고 같이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봐요. 동한 거딱 끝나고 나면 너희들 가족 싹 돌아와 있어요. 한 팀이 된단 말이죠.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그 기운을 어떻게 나누느냐 따라 가지고 우리 힘이 성장을 한단 말이죠. 뭐 뻘쭘하든 뭐 이러한 가족들도 우리가 이 정법 공부를 같이 해. 같이 듣고 의논을 나누고, 들으면 의논이 나눠져요. 요렇게 한 겨울 동안 거라도만 그렇게 하면, 너희들 가족이 벌어졌던 거, 멀어졌던 거다 돌아와요. 이게 정의의 힘입니다. 우리는 교육받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. 그것만큼 좋고,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. 금땡이가 좋다 그래도 이 배우는 것만큼 더 좋은 거는 없어요. 우리 기업이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기업이 일어나면서 우리 직원들로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해갖고 같이 가면서 우리를 교육으로 성장되게 해놓은
그것만이 기업에 고마운 거예요. 이 나라의 기업이 한 일은 우리 국민들 수준을 높이놨다라는 거. 여기 기업이 한 거예요. 그것만 갖고도 기업인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잣대를 다른 데다 갖다 대는 겁니다. 우리는 세상에 감사할 줄 알 때 네 삶이 변해요. 이 사회가 감사하면 이 사회는 함부로 안 하죠. 이 사회를 불평불만을 하면 이 사회를 함부로 합니다. 그런데 니한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좋아진다고? 있을 수가 없어요. 우리 형제들한테, 우리 가족들한테 감사할 줄 알 때 그 에너지가 하나의 힘으로 모이는 거예요. 그래갖고 우리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.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한다? 너희들 힘이 다 쪼개져요. 불평불만을 하면 전부 다 쪼개집니다. 다 어려워져. 딱 하나예요. 두 가지 아니에요. 내가 어려워지고 싶으면 불평불만 하면 돼. 2013년도부터 정확하게 일어나요. 내가 안 어려워지려면 감사한 거를 찾아요. 고마운 거를. 세상은 불평불만 하도록 어떤 환경도 내한테 주지 않았어요. 어떤 환경을 줬는데 불평불만 안에 더 큰 불평불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더 큰 게 오는 거지. 불평불만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어려워진 겁니다. 내가 이걸 놓지 말라는 거죠. 이게 하두예요. 우리 국민들의 총체적인 하두. 불평불만 하지 마라. 그리고 뭐든지 감사할 줄 알아라. 요거 딱 두 개만 가져가면 돼. 그리고 100일 동안이라도 그렇게 해본다. 남 탓하지 마라. 요런 거. 불평불만하면 아파가 안 자빠져요. 어려워지지. 불평불만은 어려워지는 버전이고 남 탓하면 네가 병이 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거죠? 척도를 내가 조금 가르쳐 줄게요. 불평불만하면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진 질량이 어떤 식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. 어려워지는 거는 서로가 나눌 수가 있어요. 어려워지는 거는 나눌 수가 있다니까. 같이 나눌 수가 있는 버전이에요. 이 질량이. 응? 하지만 내가 아픈 거 있죠. 아픈 거. 아픈 거는 못 나눠요. 아픈 거는 나눌 수가 없어. 아픈 거는 개체 네가 아픈 거예요. 하느님도 네하고 못 나눠 아픈 거를. 우리 엄마가 내를 그렇게 아낀다고 하는데 내가 아픈 거는 우리 엄마가 나눌 수가 없어. 보험에서 자기도 아프기는 아파도 내 걸 나눈 건 아니라니까. 아픈 건 못 나눠요. 그만큼 질량이 무거운 벌을 받는 거예요. 내가 스스로 받는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하느님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아픈 거니까.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. 지금 우리 국민 다 어려워요. 돈 많은 사람도 어렵고 없는 사람도 어렵고 잘난 사람도 어렵고 뭐 어때 지식인도 어렵고 무식한 놈도 어렵고 다 어려워 지금. 왜? 불평불만하면서 살거든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복병입니다.